사자 거의 한 590명을 죽였네요. 그리고 조선민 활병 233명 남았고요. 560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나가타 사무라이가 600명을 잡았네요. 이야 씨, 이거 뭐야? 유미 아사가로 900명 잡았어. 문제는 손실하나? 한 명 죽었어? 아 야가 막탄을 많이 잡았구나. 화차 초기 진압을 했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야 참 엄청난데? 포수 작긴 했나? 조총 포수는 비율적이다. 33명 1위 잡아고 1000 잡을래. 조선 미남병이 훨씬 더 많이 잡았네. 조선 미날병하고 갑사가 언제나 갑이네요. 말 그대로 갑사야 갑사. 말 그대로 갑입니다. 갑 소소하고 포수 폭욕으로 많이 잡았죠. 역시 조선은 활이 최고입니다. 다른 뭐 화약병기가 필요가 없어. 점령! 자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자 성을 점령했고요. 이제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야 거의 이 부대는 반파됐네. 함몰 됐어 함몰. 반파됐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저쪽에 오느나 어디냐 외구를 잡아줘야겠는데? 두탕은 힘들지만 외구는 잡아줘야돼. 그렇지. 영화에 신기전처럼 로켓같은거? 로켓이요? 화차 방금 썼는데? 화차를 아까 전쟁터에서 뭐냐 실전 배치했었습니다. 화차의 유용이 진짜 생각보다 대단했죠. 적의 성벽을 녹여버렸습니다. 잡을까? 자 구라 화살은 미사일이 아니죠. 불화살이 로켓 화살이죠 정확하게. 근데 최초의 다연장 포죠. 다연장 미사일포. 그 시대에는 화살을 뭐 딱히 뭘 할 만한 단어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기술 마스터리 5턴 남았네요. 야 아직까지 뭐 기술 마스터리 못했는데도 뭐 잘 하고 있네. 이 뭐야 이거. 우리하고 머리하고 적대강인가? 아니죠. 오케이. 자 아주 힘든 전투였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기생 갑니다. 가라 기생! 죽진법! 아니? 표정 봐. 내가 좀 왕년에 좀 잘 나갔는데, 놀아볼, 어? 아니! 어! 깩! 안녕하세요. 오. 아니. 야, 옷 벗고 있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지? 엄청난데. 표적 감살 완료. 적군 다이묘 사망. 적군 다이묘 사망. 저긴 야 남았네요. 유일하게 야 남았습니다. 이 뭐야 이거? 잡아보려고 아주 아우성을 치는구만. 말렙기생. 아 그래요? 아 원래 그런 겁니까? 그렇군요. 저는 일본 옷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다이모 어? 이제 다이묘 남았네요. 야가 이제 원래 후계자였는데 올라갔어요. 36살 때 다이묘가 됐습니다. 아까 그 다이묘를 잡아갔고 야가 후계자에서 올라갔네요. 다이묘로 하지요. 여기는 이제 이제 거의 다 됐나? 병이나 빼도 되나? 구세타 일어나나? 여기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너무 기독교가 완강해서 뭐 뚫리겠나 싶네. 일단은 여기로 이동. 여기 일단 제압하고. 아직도 제압을 해도 안 되나? 면세까지. 그래도 마이너스 1이네.
면세라. 면세라, 면세라. 과세부담. 침략자에 대한 저항. 이거 비공식 종교. 이거 빨리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비공식 종교가 문제네. 빨리 이거 기독교 없애야 돼. 일단 밖에 나오고 메인 부대 들어가 대기. 자 갑시다. 추진력을 위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야? 사기인데? 자 5톤 남았네요. 자 갑시다. 겨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연아 옥수수는 무거워 보이던데? 안 그래요? 아, 김연아가 옥수수는 무거워 보이던데? 아까 살짝 봤는데도 옥수수는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질 때 봤잖아요. 툭 떨어지는 거. 좋고 센더라. 아 그래요? 좀 비쌉니까? 아. 아 그래요? 그런가요? 기본님은 못 뛴다고요? 모르겠네요. 어쨌든가 저쨌든가 저희 쪽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로 아 또 플러스 됐네. 저 미친 교육로를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심각하 심각해야죠 그냥. 이제 우리 성 뺏어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종전하자 갈까? 닥겠다고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휴전 어때? My horse needs exercise. 무역협정에다가 결혼주산 될 거야. 돈 줄게. 우리가 만원까지 줄 의사가 있어. 어떤가? 욕심쟁인데 만원까지 줄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겠다.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결혼, 볼모 교환, 볼모. 우리는 줄 볼모가 없다. 절대 딸 아들 팔아가면서 전쟁을 치진 않는다. 협정을 하진 않는다. 11,000원, 11,000원. 아, 쉬기 욕심쟁인데? 15,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야들하고 이제 전쟁을 지금 정시하는 게 이제 서로 서로 이득인데. 야가 지금 배때기가 20,000원.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것 같은데. 니 나하고 싸울래 그냥? 나하고 전쟁 칠래? 뭐 하고 있지만. 야가 지금 나하고 지금 쇼부를 본다는 말이지. 크, 훌륭한 친구네. 25,000원. 아, 쇼부를, 어? 쇼부를 보자, 그제? 20,000원. 얼마를 원하냐? 31,000원. I offer this peace. 31,000원이라. 콜! 거기다가, 이거에다가, 무역협정까지 다 해가, 깎아. 28,000원 갑시다. 3만원 너무 아 28,000원에 만족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28,000원에 만족을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27,000원 깎도록 하겠습니다. 니 금액대로는 절대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27,5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7,500원 27,800원 27,800원 27,900원 갑시다. 아, 쉬 안 넘어오네. 27,900원. 28,000원. 28,000원. 28,000원.
이 거래에 만족한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배짱을 이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애누리 따위는 없다. 2만, 오케이. 27,999원. 갑니다. 자, 27,999. 만족함.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7,000까지는 되거든요. 900원. 27,95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27,950원. 26,960원 가겠습니다. 이게 큰 수를 맞춰놔야 돼. 자, 27,960원. 2970. 아이씨. 꼭 수를 까탈스럽네. 26,000. 27,000이었나요? 27,960원. 70원 가야 되나? 70원? 7,970원. 맞아! 아따. 이거 뭐 전쟁 하자는 건가? 서로 전쟁을 바라진 않잖아. 27,980원. 85원 가자. 다시 처음부터 맺어야겠네요. 결혼주선에다가 군소. 좋아요. 27,995원. 깎았어. 오케이. 자,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매우 우로 올랐거든요. 매우 우로 올랐고. 자, 그리고 왜 27,000을 줬냐? 자아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21,000원씩 들어와요. 무조건 이득이야. 그러니까 야들이 휴전하는 순간 저희는 2만원씩 들어옵니다. 한 턴당 2만원씩 들어와요. 한 턴당 2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2만원대까지 올려준 거예요. 6천원은 두 턴 돌리면 4만원 들어오는데 무조건 이득이죠. 그래서 나 지금 이거 딱 해보면 4만원씩 들어와요. 멋있지 않습니까? 흥정의 달인이야. 흥정의 달인. 흥정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한테 이제 돌아올 수익이 있기 때문에 휴전을 하는 거죠. 전쟁보다 휴전이 더 이득이 많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휴전을 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 못하면은 이건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갑니다. 일단은 전쟁을 스톱했으니 더 이상 자들이 방해할 것 같진 않고 우린 차곡차곡 다음 전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들이 뭐 이거 자가 잘못 생각한 게 다 캐타가 잘못 생각한 걸. 그러니까 자기 땅을 두 개나 뺏어 놓고 돈 줬다고 저렇게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뭐 큰일 나는 거지 뭐. 5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 수입은 곧 또 올리면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게 바로 제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1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역이 중단됐나? 알아봐야겠다. 무역이 중단된 것 같은데. 보자. 16,000원. 다른 아들하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무역로가 봉쇄됐구나. 나만 전쟁을 끝낸다고 다가 아니네 지금은. 일단 보자. 지금 다른 도시들이 더 성장할 수 있나? 73 쇼파가 스시마성? 벌써 우리 땅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벌써 우리 땅일까요? 스시마성 벌써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우리가 토벌해? 어떻게? 스시마성은 벌써 조선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벌써 조선 국기가 휘날리고 있고요. 외교 중에 지금 우리하고 지금 교역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아, 있네. 두 군데나 있네. I will hear. 두 군데나 있어. 이 이제 동 이제 얘 거래하지? I have web. 자, 됐고. 일단 17,000원까지는 올렸고요. 또 암살해야지. 가라 암살자. 타이미입니다. 타이미요. 암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 못 들어간다고? 확실합니까? 못 들어가는 거 맞나요? 슝! 어쌔신 크리드야? 아니 이제 저런 칼이 있나요 근데? 이건 거의 어쌔신 크리드 수준인데? 이러다가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나올 판이에요. 암살검 나오겠어. 아니 저 빛이 암살검하고 틀린 게 뭐야? 표적 암살! 다이미 죽였어! 뭐야 이건? 다이미 죽었어! 또 다이미 생겨났다. 다이미가 죽을 때마다 또 살아나네? 훌륭한데? 이건 경험치 작인데 그냥 경험치 작. 다이미가 또 살아났네요. 불사신이요? 가라 자객! 쉰! 갑니다. 이번엔 자객입니다. 오늘도 근무 빌어먹을 당직. 잠이 온다. 북에서 닌자가 나오는 마술. 아니?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알겠나? 요즘 머리가 아프군. 네 뒤에 보세요. 뒤에. 와, 또! 무슨 일이야? 누구냐? 나와! 넌 개뿔. 암살 완료. 자, 여러분. 작전을 짤 때도 딜을 조심합시다. 닌자가 여러분들의 목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빌어먹을 양반은 전쟁 칠 거 아니면 쓸 거 아니고 군대 사기 꺾기 가능하긴 한데. 닌자 추가 증원 되나? 진짜 일본의 목 보호술은 진짜 세계 최고야. 월등합니다. 월등해 진짜. 양반 닌자 일단 돈이 많아야겠죠. 닌자 매치계 둘 다 고용. 매치계는 양반입니다. 자, 닌자는 첩자고요. 조선 첩자. 시노비 데스. 좋아. 파괴 공작관. 수행원. 기만술 플러스 2. 닌자. 닌자 대선에. 바람총. 코무소 분장. 첩자? 김한술 첩자라. 첩자로 키우긴 키우고 싶진 않은데. 터무니없는 변장. 코스모 변장. 정식 루트잼 다 똑같이 키우고 있어 양반. 다음 턴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가네샤 이거 한 명 더 뽑았으면 좋겠는데. 가네샤는 이미 최대한도. 가네샤 한 명밖에 못 뽑네. 아니 오늘 찍은 거는 내일 올라오지요. 오늘 찍은 거는 내일 올라오지요. 말레 첩자. 말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랜드마스터급. 이제 우린 가네샤가 있죠. 5성급 가네샤. 일단 이 스킬 이거 레벨 올리면은 이제 가네샤도 절대 무시 못할 존재가 될 겁니다. 17,000원까지 올렸고 세금 더 뜯어낼까? 세금 올리는 건 내하고 별로 직성이 안 맞긴 한데. 아 잠깐만 저기 뭐 면세점이잖아. 성중에 지금 면세인 곳이 있는데 어딨냐? 아하! 여기구만. 자 갑니다. 18,000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이제 또 우리 전투를 끝마친 부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다음 전쟁에 좀 유리하도록 병력과 병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오예 게이드 기모노 수락. 야 목을 베어버려도 부상이 나오는. 세금 한 단계만 올려서 올리시죠. 백성들을 굶길 순 없습니다. 백성들을 굶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백성들에겐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가가 강해야 국민이 잘 먹고 삽니다. 하지만 조선은 국민이 강해야 국가가 가난 겁니다. 국가가 강해야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국가는 바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국민에게 잘해주면 줄수록 국가는 부흥해집니다. 저렇게 말이죠. 예산이 2만 1000원으로 올랐네요. 자 예산 2만대로 올랐고요. 자 가문 수입 2만대로 올랐고요. 훌륭하군요. 자 기생 첩자 파괴공자 시작하라. 실패라. 뭐 괜찮네. 뭐 실패해도 뭐 나쁘진 않으니. 자 첩자들을 다 태우고 모든 첩자들을 싹 다 태우고 첩자를 태운다. 또 태운다. 자 양반부터 시작해서 첩자 등등등 싸그리 태우고 떠납시다. 잠시만 야가 왜 오지? 뭐 갑자기 사단이 움직이냐? 아 잠옷 눌렀구나. 갑자기 뜬금없이 사단이 움직이네요. 자 일단 저기가 준비가 됐고요. 자 거제현 항구 비우고 위에 뭐 이거 우리 영해에서 와절이 날 때요. 지금 수리가 필요한 뭐지 함대가 이 함대 멀쩡하고 나 오케이 이 함대 쓰시면서 대기. 아 그리고 이 부대는 그 부대잖아. 요 수비대잖아. 수비대 이동하고 사단 사단급 병력 병력 잠깐 뺐다가 넣고 뺐다가 넣고 일단은 대기. 아이고 서세요. 자 여기서 오른쪽 부대 증원 가고 일단은 개혁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이 정도라도 뭐 나쁘진 않네요. 첩자 가네샤 가네샤 할 일이 없다. 가네샤가 할 일이 없다. 여기에 유류조지에 해군도 있네. 저기는 어떻게 됐지? 저기는 뭐 연구가 끝났나? 연구란다 기반사업이 끝났나? 미도장 이거 지어도 뭐 효과를 보나? 그걸 모르겠네. 지어볼까 한번. 상인조화 성장을 하긴 한다는데 상인조합이라 상인조화 오케이 일단은 상인조합급으로는 다 올리겠습니다. 돈 많기 때문에 돈 많을 때 투자를 해놓죠. 식량이 무한대로 또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적당히 또 올려야겠는데? 너무 또 많이 올리면 안 될 거고. 자 상인조합 야 어디 가서 상인조합을 만들어놔야 굴리지. 자본금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절대 백성들한테 지금 뭐냐 과세를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긴 하네요. 뭐 상관입니까? 한 걸음 더 걸으면 되지요. 양반 승려 되나? 꺾어라! 적사기 꺾임. 뭐 틀려진 거지? 아 저기 사기가 녹아부구나. 오케이 이게 정말 그냥 전쟁만 치어도 되는 게임이긴 한데
내정하고 이제 국제 정세 뭐 그런 걸 봐야 됩니다. 보면은 훨씬 더 잘 돌아가지요. 잘 돌아갑니다. 일단은 전쟁은 오늘 전쟁은 일단은 저 다케타하고 일단 종전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0원씩 나오네요. 기반을 닫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세월에다가 3만원 정도 나오게 만들 거예요. 이제 3만원대로 끌어올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뭐 쇼타임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3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20만원 30만원 모았다가 한 10톤 모아도 한 30만원 모이네요. 돈을 모으고 그거 병력을 바로 이제 국방비로 투자한 후 사단을 증축시키고 갑사 및 이제 화차 그리고 라스트 하나 뭐 있냐 화포하고 이제 정예 조총병들 가들까지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추가적으로 정복활동을 시작하는거죠. 정복활동을 한다 한들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가면 안돼요. 이거는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도 살피면서 야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야를 왕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당하게 막 치는거죠. 휴식을 취하면서 내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위험한 수치까지 올랐다고? 아 야가 자리를 비워서 그렇구나. 자 들어가고 오케이 반란 진압 완료. 선불교가 일단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버뜩 불교로 밀어붙이자고. 성리야 불교 건물 불교 지방 쇠퇴종 인근 지방 불.. 아 아들이 불교인가? 부진이 불교야? 아 불교구나 불교구나. 지금 또 불교가 또 뜨고 있구나. 그니까 만약에 이 부대를 하나 친다 한들 바로 공격을 가면은 그니까 전국이 막 욕을 하거든요. 막 아이 존마들 나쁜 놈들이네 뭐 쓰레기네 막 이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돌려서 잡아야죠. 자 간회사는 꾸준히 레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님 어서오세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볼 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후 국가를 빼야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멈춰라! 난 너여다 때미로 안녕. 그걸 명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명분이 별거 아닌데도 그냥 말놀인데도 불구하고 억수로 중요하긴 합니다. 명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 공작이나 이제 뒷작업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전쟁을 치지 못하니까 공식적으로 전쟁 쳤다가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뒷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몰래 안 걸리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간단하고도 웃겨요. 정말 간단하고도 웃깁니다. 뭐 가네샤 실패제 파괴 공작을 하면은 군대 그러니까 사기가 깎이고 꺾인 만큼 이제 우리의 일용한 경험치원이 되죠. 자 함대 아까 다스리지 못한 함대 두 대를 보내서 일단은 수리를 보내겠습니다. 또 수리는 또 뭐 같은 게 모국항밖에 안 돼요. 일본 점령한 항들은 이거를 수리를 못 하더라고요. 조선은 그래요. 조선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무조건 불리해요. 어머니 씨 조선 서로가 이씨 플레이 하겠나라고 하지만 플레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아주 잘 하고 있죠. 일단은 이쪽 사단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첩자 저 가서 첩보만 구축하고 가네샤 첩자 다 움직였고 본국 업그레이드 오케이 드디어 1턴 남았네요. 1턴 이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밀정의 행동 스킬에 비용이 20% 이거 해놔야겠다. 나중에 이제 적군을 매수해야 되니까. 대형 조성 창기병대라 기병대라 또 기병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기병을 뽑을 기회도 없었고 뽑을 생각도 안 해봤네요. 기병이라 평군 기병대나 아 그래 다케타하고 싸우려면 기병이 있어야 돼. 맞아 다케타하고 전쟁을 벌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기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다케타가 이제 기병 중시라갖고 기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다케타하고 전투를 벌이려면은 같은 병종으로 이제 상대하는 게 좀 쉬우니까요. 그나마 순천부 조선 성 업그레이드 가고 성주목
성주목까지는 이제 개발을 하고 경주까지 오케이 이 라인 이 원 라인을 만들어서 병사를 뽑아서 여기서 항구에 잡고 이제 쫙 내리는 거예요. 파괴 공작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부대가 손상됩니다. 완벽한 부대 역할이 아니라 손상돼요. 근데 이제 스킬을 찍었게 되면은 뭐 그냥 씹어먹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파약술사, 잠입자, 군사첩자, 신형무기 버려. 이제 슬슬 첩자도 훌륭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쁘지 않네요. 지금 뭐 할 거 없으니까 22,000원 22,000원에서 오케이 무용로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아니구나. 오케이 미미하게 감소함 행복도 마이너스 1 이젠 복부 지금 스에하고 히타노 타무라 등등이 지금 지금 봉쇄가 되어 있네요. 세력관계 우리 집 어떻게 됐지? 장군 결혼 다 했고 이 나오미 했고 결혼 뭐야 후계자 임명 후계자 있고 54세 인조이 41세 왜 인조이 41세야? 지민 사요 아 뭔 놈의 여는 아들이 이렇게 많아. 야 엄청난데? 야 뭔 놈의 여는 아들 4명에다가 딸이 하나지? 엄청난데? 숫자 봐 장난 아닌데? 명종 할 만한 건 다 있고 자 턴을 돌리겠습니다. 내기를 대비 아끼네? 내기를 대비 아낀다고? 천사 그 뭐냐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는데? 없는데 말이죠. 다산의 상징이 되어있다는 야심찬포부 이 자들이 이제 다 장수가 되면은 진짜 훌륭해지는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장수가 되면은 좋죠. 당연히 욱소리 좋죠. 딸아들 말고 추천이요? 추천잼 야근 내기? 아직 12시 1분 전 아니지 않아요? 야근 내기는 12시 1분 전입니다.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쟤들이 전부 다 이제 왕가니까 이제 장수들이 되는 거죠. 딸은 이제 다른 이제 나라하고 결혼할 때 이제 정치적으로 쓸 수 있고 남자는 이제 장수가 됩니다. 근데 장수 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정말 천천히 먹기 때문에 잘 본 적은 없습니다. 무역 협정이 파기됐다. 자 이제 화약 숙련화 하기 전에 오행론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이제 해도 갑시다. 이제 해군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다음은 노 달에 뭐 등등등 또 있습니다. 서원도 또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돼요. 외교왕대 플러스 실 달에라 차 마시는 습관이라 23,000원 나옵니다. 관계 개성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이제 가문과 친숙한 뭐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 영주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거밖에 없죠. 미디어 돌타에서는 뭐 외교 사절로도 쓰이던데 여기서는 그렇더라고요. 자 암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살가!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겨우지 파밍 중. 여기는 그냥 사냥터일 뿐. 이제 교육을 받을 첩자들이 더 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어지간해서는 안 죽네. 잘 안 죽네요. 요원. 자, 요원들을 추가 보내고. 여기서 내려라.
도착. 하나. 보자. 다음. 둘. 서이. 자, 양반들 포함해서 전부 다 내렸고요. 자, 읍내 성찰 들어가고, 읍내 감찰. 자, 첩보만 구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냥터에서 이제 준비할게요. 수시마생 이 집안입니다. 얘는 너무 불쌍함. 어쩔 수 없죠. 여기는 그냥 사냥터니까요. 태초에 아들이 반항도 못하는 게, 약 지금 한 4개 사단이 야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뭔지를 하면은 바로 뒤쪽에서 사단 2개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단, 그리고 밑에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5개의 사단한테 다굴바를 맞습니다. 다구리를 맞아요. 흔히 다구리라고 하죠. 다구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괜히 이제 이제 눈에 튀었다가는 그냥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조선 승활병이라 야들은 좀 센데? 조선 창승병이라. 잠깐만, 야들이 왜 정의 살수보다 더 세네? 조선 창승병이라 이건 진짜 고급 유닛인가 본데? 800원. 근데 유자비가 두 배야. 와, 차라리 갑사를 쓰지. 주변분들, 야, 내가 우리 기생쳤냐? 딱했다, 함선. 와, 삼선이 또 모이기 시작하네. 언젠가는 또 꼬투리 잡아갖고 이것도 밀어야 되는데. 모리. 모리가 이제 좀 크거든요, 이게. 좀 빨간색 다 모리긴 한데. 이것도 건수 잡아서 잡아야죠. 건수 하나 잡아서. 건수 하나 챙겨서 이제 잡아야죠. 1턴, 오케이. 4턴 남았네요. 지금은 뭐 딱히 뭐 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첩자들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첩자들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쭉쭉쭉 키우면 됩니다. 한 개 사단이 약 반올림에서 만 명이에요. 이제 고급 유닛으로 이어진 부대는 한 7,000명 정도 되고, 이게 조금 중급 저급 유닛으로 이어지면은 한 만 명까지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의 지도에 보면은 지금 요 빨간색들, 이게 전부 다 몰입니다. 약간 주황색들, 요 빨간색은 다 캠하고 이건 다 몰입니다. 몰이가 약 한 영지가 한 13개인가 20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세력으로 주목할 세력은 다케타, 하나 뺏겼네요. 그리고 몰입니다. 가장 크게 두 개가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방, 이 지방에 이제 도쿠가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부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세력을 빼놨는데 한 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세력은 정말 중요한 세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조선 가장 센 가장 센 약 한 50개의 영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골 아픕니다. 건드리면은 서로 골 아파요. 야들은 이제 건드리는 순간 이상한 놈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댕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려봐야 본전도 못 찾고요. 여러분, 닌자 학교인가? 닌자만 3명이네? 여기 뭐 닌자 학교야? 야가 그랜드 마스터급이고 다 밑에 수화들 가라 걔네 샷! 조선으로 시작합니다. 조선 저로 시작하죠. 안 된다!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야, 뒤에 잘 막는다. 야, 죽일라 했는데 또 뒤에 두 명이 또 나왔어. 서시마생, 다음에 봅시다. 가네샤 이제 레벨 얼마 남았지? 50밖에 안 남았네. 사단들 대기하고 매복하고 있어야겠다. 전군 매복.
산지로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매복이 좋은 게 갑자기 기습할 수 있으니까 매복이 좋죠. 이렇게 매복 병사를 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복을 하면 지나가다 진짜 매복이 탁 걸려갖고 훅 갑니다. 일단은 병사는 다 수리가 된 것 같고 하늘에도 합류하고 이들은 이쪽 교역로 지키고 위에 지금 뭐냐 다케타 올라온다? 다케타가 도대체 우리 여 영지에 무슨 볼일이지 도대체? 일단은 여기 수리 끝 대기 구라치면 그냥 바로 없애버려. 조선의 최강 유닛은 상황 따라 틀리지만 저는 갑사가 아닐까라 한번 지적해봅니다. 한번 지명해봅니다. 갑사가 아닐까 싶네요. 뭐 다른 훨씬 스펙이 좋은 부대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갑사가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불화살 사전거리 그리고 이제 근처만 가도 성 전체가 사전거리인 정말 미친 사전거리 때문에 갑사가 최강 유닛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영웅 유닛도 존재합니다. 조선에 영웅 유닛이 있긴 해요. 정의 도감 도감 화성총병하고 도감이 이제 그러니까 도방의 총 책임자를 도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베테랑들 가들하고 그리고 이제 함흥 그 창기병대 함흥 창기병대가 아마 접근전에서 가장 셀 거예요. 대초에 가들은 한 부대밖에 못 뽑으니까요. 유일하게 한 부대 딱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 유닛입니다. 가들은 뽑는데 1800원이니까 2000원 3000원 정도 될 텐고 영웅 유닛입니다. 엄청 세요. 아마 접근전만 하면은 상대편 군병대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질걸요. 싸그리 녹아버릴걸요. 무역이 중단돼 왔다 빡 일족 일족잼 일족 나라가 없어진거구나. 이제 나라 몇개 안남았는데 이제 진짜 하이탐 나라밖에 안남았네요. 눈에 띄는건 도쿠가와 다케타 뭐야 핵심 나라들 거의 다 없어졌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나라들만 잔뜩 남았네. 원래 여기는 노다치 사무라이들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안 보여. 파란색 없네? 난리 났는데 지금 저기 개판인데 암살을 시작한다. 닌자요? 닌자 그 투척하는 것만 빼면은 닌자를 그니까 돌진해서 그냥 박아버리니까 기병됩니다. 대체 이번엔 널 죽인다! 좋았어. 안돼! 사망. 노가는 잘 모르겠어. 도쿠가는 이제 중간에 막부 오른쪽에 막 위치하고 있던데. 어제 홈쇼핑에서 장미빛을 샀지!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19,900원 무이자 3개월 장비빛 아무도 모르게 적을 암살할 수 있습니다. 꽥! 좋아요. 보자 겸치 좋아요 좋아요. 자 도쿠가와는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도쿠가와의 땅입니다. 여기죠. 야들하고 지금 뭐냐 이하고 전쟁을 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이제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한데 작은 국가들을 슬슬 통일할 때가 됐는데 나도 국제정세 봐줄 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희젠남부를 통일해버리면 더 이상 여기에 병사를 배치할 필요가 없죠. 밑에도 배치하고 이제 휴소 지방에 정복활동을 할 수 있어요. 모리 전까지만 아무래도 모리 때문에 아마 정복활동이 막히긴 할 건데 모리도 언젠간 꺾어야 될 적이기 때문에 저 안되면은 스웨하고 동맹을 맺어서라도 모리를 밀어내야겠죠.
일단 그것을 좀 더 후에 이기고 지금은 무조건 기반입니다. 무조건 기반 시설 16만원이네요 제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선 전체 땅이 제 땅이죠. 당연히 제가 조선이니까 제 조선 땅이 전부 다 제 땅이죠. 에 조금밖에 없다니 위에 이거 한반도는 한반도 신경 안 쓰십니까? 지금 일본에 쳐들어온 거는 많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일본 빨리 다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도 이제 곧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일단은 저기서 이제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모리하고 지금 야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리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몰렸을 때 이제 모리를 그냥 쭉 밀고 갈 겁니다. 일단 모리 군사력이 전쟁에 신경 써서 저희 쪽을 신경 안 쓰는 순간 저희는 그냥 진격합니다. 진격 후 여선 자체가 천천히 밀어서 이게 조선은 한번 실수해도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한번 실수해도 치명적이거든요. 한 번만 실수해도 이게 치명적이라 갖고 함부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When a tiger growls at your door, you listen, but you do not invite it to take. 저는 강 기병 주구장창 뽑아서 대형 연구에서 돌격 대형 맞추 돌격하면 그러면 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단은 일본하고 기본적인 유닛 스펙 차이가 접근전이 일단은 접근전만 봐서는 이게 이런 이전 전쟁은 이게 거의 다 접근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하게 플레이하는 거죠. 거의 일본이 월등해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월등해요. 근접공격 4거든요 근접공격 4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병력이 근접공격이 5정도 되거든요. 설수하고 비슷하긴 한데 민할병 보면은 근접공격 3입니다 예 3이에요 그니까 갑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병사는 거의 다 이상해요. 스펙 차이가 나요. 특히 이제 사무라이하고 싸울 때 이런 아사가루 같은 건 괜찮은데 사무라이 같은 거하고 싸울 때 그거는 진짜 특히 적들 닌자가 있다 덤비면 안 돼. 그러면은 닌자가 있다 괜히 덤비면 안 돼. 괜히 건드려서도 안 되고 모리아타가 보내네 파녹선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이 성을 털긴 해야겠는데 밖에는 매수하고 얘를 잡아버릴까? 일단은 이 기술 연구하고 달에도 가야되나? 화약 숙련화 거북선 대형 발옥선 조선 평안 평경 기병대 함경 창기병대 초대형 왕립병영 이건 뭐 뽑는거지? 초대형 왕립병영 여기서 뭐 뽑을 수 있는거지 도대체? 조선 대형 왕립병영 반자의 가능 창기병대 그리고 이제 평안 평공기병대하고 함경 창기병대입니다. 이제 현명한 군주까지 찍으면은 크으, 꿀이네. 모든 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네. 창술 전문화 창방진 가능 창방진이라 할 거 천지네요. 아직까지요.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할게 아니고 천을 돌릴 때인 것 같아. 유닛의 가문 이름이 따로 붙으면 그 가문은 그게 특별히 센 거야. 예 맞아요. 그건 특성화 유닛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모리 조총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리 조총병은 다른 조총병들하고 일단은 틀려요. 능력치가 틀려요. 훨씬 전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만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이제 실제 현대전의 미국 같은 경우는 네이비실 같은 거 있죠.
특수부대 네이비실 아니면은 영국의 SAS 뭐 그런 게 있죠. 이거 각국의 뭐 특수부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707 맞나? 707 특임단인가? 우리나라 특수부대 이름 잘 모르겠네. 뭐 그런 거죠. 특수부대입니다. 말 그대로. 쉰상회 이거 가야 되네. 쉰상회 8턴 가자. 맞아요. 707 특임단 그리고 이거 뭐냐 UDT 뭐냐 해상 침투부대인가? 뭐 그런 특수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용 이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 문장이나 뭐 그 나라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돌타에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유닛 보면은 유닛 상세복이 들어가 조선을 상세복이 안 되는데 우에스키 할 때 호조크 투석기 호로크 투석기 투석기는 다 있어요. 조선 빼고 다 조선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디서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케타 중각기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쪽에 위에 노다치 사무라이라고 이제 노다치라는 긴 거물이 든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 유닛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상인의 증가, 번창하는 시장, 전통의 길, 요 앞에 아니 상인이 증가하는 건 좋은 거지. 오케이. 자, 상인이 증가하는 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사업과 공업이 잘 발달해야지요. 자, 지금 또 지금 뭐냐 이 15,000원 밤토막 난 거 봐서 몰이하고 지금 뭐냐 해상 경로가 마비됐구만. 스웨하고 좀 막힌 데가 많네. 좀 막힌 데가 많네요. 스에 모가미까지 좀 손해를 좀 보고 있긴 하네. 7턴 외구 토벌을 하고 싶지만 외구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구는 잠깐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갑자기 와갖고 항구만 강습하고. 예, 외구는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병력은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해전으로 이제 막 땡기는 외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디지 지들 본기지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나타나고 습격하고 도망갑니다. 습격단이죠. 습격단. 갑자기 와서 습격을 하고 바로 도망갑니다. 아마 오른쪽 밑에 주소는 엑스스플릿 그걸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저 마크를 없애려면 $14.99 내야 합니다. 가라 기생! 이번엔 좀 뚫자. 뚫라. 기다려! 너 뭐냐? 두 명 나오지 마라. 그렇지! 저건 방송 캡처 사이트에요. 원래 트위치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아프리카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암살한다. 스탕미비. 제거 완료. 근데 저 빛을 수거를 안 하네. 꼽아놓고 안 해요 그냥. 원래 저런 검이나 그런 거는 오케이 암살할려. 원래 수거해서 가지 않나요? 원래 저렇게 놔두고 가나? 수거하지 않나요? 안 수거하나? 원래 저런건가요? 또 나왔네요. 나들이 뭐 다이조를 맨날 쳐내 나와. 함선은 외국 함선은 몰살을 못 시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그런 겁니다. 각설이 각설이. 그러니까 먹을 거 있나 싶어 왔다가 갑니다 그냥. 피해도 우리 함선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 단순한 거 몇 개 공격하고 집에 가요. 그렇지, 방공판기를 갔으니 상품 두 개는 당연. 아 괜히 들고 왔다가 저한테 들키면 망해요. 아 그래요. 아 방문 판매에 들어갔으니 상품 두 개나. 아 방문 판매야? 아 장미칼 홍보 같습니까? 일단 스시마 섬에 전부 다 해군 부대를 정박시켜놓고. 아 방문 판매였어? 훌륭한데? 경비병 지문 지문을 보자. 장비병 장비빛 자 방문 판매 법인 장갑 장갑을 쓰자. 괜히 들고 나왔다 저한테 들기엔 망함. 그렇군요. 판매왕 저 아주 그냥 저는 보호망인데 판매왕 판매왕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도대체 몇 건을 올린 거야? 어마어마하게 올리지 않았나? 수입을? 수입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리지 않았나요? 부자 되겠는데? 판매왕 황제 돌타워 루미놀 반응 뭔 놈의 이 시대에 루미놀 반응을 봅니까? 이번 달의 판매왕 아까 첩자도 한 건 했죠. 첩자도 가갖고 암살을 했죠. 매식의 증급 증가 공격의 증임? 뭐야 스에서 우리를 공격할 지금 조짐을 보인다고? 오케이 이해했어. 전 함대 스게 쪽에 배치를 시작하라. 항상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대는 배를 타고 대기. 바로 강습 간다. 자들이 선을 치는 순간 바로 강습 갑니다. 戦が待ってるぞ。そこは進めませぬ。殿のためならば。命令を待ち申し上げます。안그래도전쟁을안쳐갖고지금심심했는데좋네아주그냥영혼까지털어주마함대장도준비하고殿のためならば스에스에하고묶어갖고죽일놈들없나좀묶여가없앴으면좋겠는데자그러면이성이 100% 공격당하겠네요아니다이성그냥바로뺏어볼까그냥다필요없고그냥여기서그냥뺏어보면될것같은데바로앞이잖아여기먹고그냥뺏어버리자수혜가아주그냥뭐냐우리한테영토를퍼주려고그런것같은데일단여기병사그렇게많지않으니까우리지금뭐냐이병력으로도충분히막을수있을거고충분히이을수있을거고기생암살또시작한다기생레벨언제6찍을까말레빈레벨6이거든요언제찍을까요이번에또뭐야허니이건또뭐야어후내가좀왕년에잘나갔지이거이거아니꽤하여러분들이원하는건나오지않았군요장미부채아포적이부상당했군요암살했으면레벨업했을텐데레벨이 164와진짜말렙찍기진짜힘들다말렙찍정말힘들다자됐고일단은우리도강습준비가되었고요사단하나더응용해서갈까추가사단추가사단이필요하려나굳이필요없을것같은데굳이추가사단까지필요하겠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추가 사단을 들고 가긴 합시다. 혹시 모르니잖아.